안녕하세요. 원더 다이렉터. 오늘은 DJI에서 Mavic Air 드론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오늘 배송받았어요. 언박싱을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뜯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Mavic Pro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또 여행도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Mavic Air 콤보를 샀고요. 기본 단품 99만 원이고 콤보를 사면 129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콤보인데 상당히 박스는 실제로 이만하네요. 그 Mavic Air는 이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레드, 블랙. 화이트를 주문을 했어요. 화이트, 레드, 블랙. 라이머. 아무튼 과연 이걸 사용하고 Mavic Pro를 방출할지 이거를 또 쓸지 고민이 되네요. 박스는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Mavic Air 박스는 이렇습니다. 와우. 일단 눈에 띄는 건 가방. 패키지가 더 깔끔해졌네. 파우치. 그리고 상자. 상자가 이렇게 되네. 이 상자 안에는 설명서, 프로펠러 가드, 양쪽 내 프로펠러를 보호해주고, 다른 프로펠러 가드도 있고, 한글 설명서. 킥스타트 가이드 설명서는 했어요. 이거 박스 많이 얇아졌네. 전에 Mavic Pro는 굉장히 이게 백이 콤보셋인데 약간 두꺼워가지고 백팩에다 넣기가 약간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얇아졌네요. 여기에는 프로펠러 이거 8개 케이블, USB 타입C 케이블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케이블, 조종기 컨트롤 케이블. 그리고 이 콩알만한 게, 여기에 이 콩알만한 게 들어있는데 이 콩알만한 게 그 조종기에 다 낀 여기다. 오! 이런 식으로 Mavic Pro에서는 이게 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안에 그 조종기 스틱 넣는 곳, 분리해서 넣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건 여분인가 보네. 여분이 들어있네. 여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또 파티션이 위 뚜껑이 있네. 차저. 이것도 차저. 배터리. 배터리 총 3개 걸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있겠네. 따란! 오! 와, 뭐야? 뭐야? 아, 너무 귀여운데? 제가 사실 DJI에서 나온 게 소형 드론이 스파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스파크는 실제로 못 봤어요. 못 보고. 이 Mavic Pro, 그 다음에 Mavic Air, 이게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오! 오! 디자인이 겁나 귀엽네? 어쩜 좋아? 오, 디자인이 겁나 귀여워요. 와. 겁나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요. 여기 배터리가 또 역시 하나 추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빼는 거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빼는 거. 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배터리. 다시 끼는 방법이 뭐 아무튼 그냥 넣으면 Mavic은 그냥 탁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부터 엉덩이부터 이렇게 담아서 탁 소리 나요. 그리고 이게 렌즈 보호 캡인가 봐요. 캡이 있는데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 Mavic Pro에서는 이게 렌즈 보호 커버가 두 개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게 Mavic Pro인데 여기에 돔형 요 보호 커버 있잖아요. 커버가 이게
여기까지는 벗기기가 쉬웠어요. 근데 요거를 또 한 번 벗겼다가 하는 게 약간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스무스한데 이게 끼고 빼기가 힘들어요. 아이씨 봐봐 지금 또 안 되고 있어. 아, 됐다. 뭐 아무튼 겁나 매우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안테나 수신거리를 늘려주는 이게 다리가 안테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안 쓸 땐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인데 안테나를 레디할 때 준비할 때 이 안테나를 항상 펴줘야지.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상이네요. 안테나를 피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게 무게감도 있고 대체로 만듦새는 마음에 드네요. 이 보면은 이 아래 이게 매빅 프로랑 바뀐 게 뭐냐면은 크기. 일단 접어볼게요. 다시 안테나 접고 앞다리 접고 뒷다리 접고 이게 순서가 돼야 되네. 매빅 에어는 이만했습니다. 매빅 에어는 이만하고 매빅 프로는 이만하고 이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매빅 프로도 아직 쓸만한 기체인 것 같고 일단 더 인상이 깔끔해졌다? 옛날에는 이 매빅 프로는 약간 긱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다시 펴볼게요. 펴보면은 또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차이에요. 뭐 막상 뭐 무게감이 엄청 차이 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펙상 이게 750g이고 이게 430g이니까 아무튼 400g대. 그래서 근데 좀 매빅 프로랑 차이점이 이 날개가 매빅 프로는 접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매빅 에어는 접히지가 않아요. 접히지가 않고 그냥 고정형 날개. 근데 DJI 홈페이지에서 한번 봤는데 날개를 접히지 않게 디자인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Q&A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스펙 얘기해주면 둘 다 매빅 프로도 4K 30프레임 이것도 4K 30프레임. 근데 이거는 매빅 프로는 아직까지 프로의 명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네 프로파일을 지원을 해서 전문가 영역에서는 매빅 프로가 아직까지는 최소 매빅 프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수신거리 최대 수신거리 7km 이거는 4km 정도 나고요. 매빅 프로랑 다른 점 또 하나 하단에 하단 센서 바닥 감지 센서 전방 감지 센서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이 감지 센서가 있는데 매빅 프로는 전면, 하단면 이렇게 두 군데 감지 센서가 있어요. 매빅 프로는 일단 조종기를 기반으로 이번 저거 날리는 드론이에요. 근데 이 매빅 에어는 조종기도 조종기지만 팜 컨트롤이라고 해서 팜 컨트롤로 조종기 없이 조종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뒤로 날리면은 후방에도 방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피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게 날아가다가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멈춰서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있다면 이거는 날아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피해서 간다고 합니다. 뭐 근데 제가 그거를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매빅 프로는 가방이 이런 식으로 홈복 세트에서 나온 가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매빅 에어는 좀 얇은 거. 가방도 꽤 만듦새가 좋아요. 고급지다 보이나? 가방에는 앞에도 포켓이 있고 별다른 거 없네요. 끈 있고. 근데 그냥 기본적인 가방으로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빅 프로는 LED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인데 이거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크기는 똑같아요. DJI 매빅 프로는 이 휠이 달려있는데 여기는 양쪽 다 휠인데 여기는 한쪽만 휠이네.
프로와 엔트리급의 차이인 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수신거리 7km, 이건 수신거리 4k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신거리 7km, 4km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아요. 보통 3분의 1을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팬텀4 프로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드론이 있었는데 보통 스펙상 발표된 거에 3분의 1 정도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매빅 프로 정도는 2km 정도? 일상적인 드론 생각해서 2km 정도 영상 송수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영상 송수신 끊김 없이 2km까지 날릴 수 있고요. 이거는 스펙상 4km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k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신 뭐 1km 정도만 날려도 뭐 웬만한 거는 일상 동영상 찍는 데는 이것만큼도 괜찮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드론 사는 거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본인이 무슨 영상을 찍고 싶은지 또 DJI 고글을 연결하기 편한 건 이게 더 편하다고 해요. 이게 그 오큐싱크라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여기는 오큐싱크가 없어요. 근데 DJI 고글은 오큐싱크 연동이 되는 기기라서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가 지원되기 때문에 DJI 고글을 쓰고서 가족과 함께 나는 고글 쓰고 가족은 조종기 컨트롤하고 총 4명까지 함께 실시간 공중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오직 한 명만 실시간 영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로 오늘 개봉기 마치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